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봉고3 전기차를 뽑고 사실은 유의해야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뽑고 나서 아직 집밥이 없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하는 입구에 턱이 낮은 것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차가 주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배터리 커버가 손상이 났습니다. 근데 배터리 커버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배터리 커버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지만이 물 배수가 수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찢어진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하여 주문을 해놓고 부속을 지금 도착했다 하여 좀 교체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 영동 오토큐 기아 서비스에 도착을 하여 교체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기차를 이용하실 때 이 배터리 커버가 사실 기아 같은 경우가 한 뼘 정도 요 정도 한 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사실 너무 낮은 게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같이 이렇게 교체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에 리콜이 있어서 리콜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부분이 업데이터가 돼야 되는 리콜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업데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 배터리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보조 배터리에 지금 충전을 시키기 위하여 연결해서 지금 배터리를 충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하부 케이스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먼저 커버를 뜯어냈습니다. 배터리 커버 부속이 옥천에서 이 영동으로 날라왔습니다. 이제 배터리 커버를 띄어낸 상태입니다. 배터리 커버가 케이스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랫부분이 이 부분이 껴졌습니다. 배터리 케이스가 옥천에서 영동으로 배송된 상태입니다. 케이스에서 박스에서 뜯어서 꺼내서 장착을 합니다. 올린다고요? 아, 진짜 유튜브 방송한다고요? 집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기사님께서 진짜냐고 여쭙습니다. 진짜 유튜브도 있고 가짜 유튜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나를 쪼우고 드릴로 카바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같이 전기차를 뽑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배터리 커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러를 일으키지 말라고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카바입니다. 차 이때는 배터리 함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교체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전혀 이상 없이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플라스틱 케이스가 망가진 것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안에 것도 봐야 되잖아요. 바퀴의 공기압을 체크하려고 그러면 기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 전기차는 조금 낮다 합니다. 그 봉고 일반 봉고 소리 같은 경우는 앞 바퀴를 바깥 바퀴를 다 떼어내야지만이 공기를 주입을 하고 체크할 수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기압은 이제 공기압은 정상인가? 저 정상이에요. 예. 공기압은 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형님 들어가세요. 공기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수석 쪽 앞바퀴 공기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압 이거 얼마를 넣죠? 55에서 60 정도? 55에서 60 정도 공기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60을 좀 맞추는 추세인데 예, 예.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정확히 예, 맞진 않아요. 예, 예. 아, 그냥 제끼면 돼요. 이렇게 힐을 제끼고 그냥 이렇게 제끼면 빠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새거라 새거든. 바퀴가 두 개가 들어가는 뒷바퀴의 공기압을 체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퀴 빼면 편하죠? 예, 바퀴를 바퀴를 빼면 편하다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손이 더 많이 가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저 뒷부분의 공기압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 구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런 형태로 지금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 자, 이제는 완전히 차가 다 정비가 됐고 공기압까지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차를 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정비됐고 이제 결제만 하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